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유전자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유전자가 손상이 돼요. 사실 유전자는 손상이 매일매일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몸에서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겨요. 손상이 되면 변질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기는 이유, 다시 말하면 유전자가 손상되고 변질되는 이유, 매일매일. 매일매일 변질이 돼요. 왜 되냐고 하면, 자, 여기 보면, 자, 이게 세포예요. 세포고, 그 다음에 요게 세포핵이고, 네, 세포핵이고, 이 세포핵 안에 뭐가 있어요, 요거? 유전자. 예. 이제, 유전자, 염색체. 유전자 실이 뭉쳐져 있는 염색체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요게 이제 뭐냐고 하면, 빨간 거, 요거를 미토콘드리아라고 불러요. 저 미토콘드리아에서는 뭘 하느냐 하면, 우리 몸에 전기가 통하잖아요. 그렇죠? 그 전기가 통하는데, 전기가 통하려면 전기가 만들어져야 돼. 그래서, 이제,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뭘 하느냐 하면, 이 당분을 태웁니다. 여러분이 이제 현미의 밥을 먹었다, 감자를 먹었다, 국수를 먹었다, 이렇게 이제 주로 탄수화물을 먹고, 탄수화물이라는 것은 소화가 되면 그게 결국 당분이 돼요. 그 당분이 이제 연료예요. 우리 미토콘드리아, 저 세포라는 자동차의 연료가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휘발유가 되는 거죠. 가솔린이, 당분이. 그래서 자동차도 뭐를 태워서 움직여요. 네, 가솔린을 태워서 움직여요. 태우면 태워서 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 네. 전기를 생산해요. 전기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 전기를 생산해서 온 차에 그 전기 계통을 다 활성화시키죠. 우리 세포도 전기가 필요해요. 왜 전기가 필요해요? 뇌파도 전기고, 생체 전자파에 다 전기예요. 근데 뇌파가 뚝 끊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 탁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도 전기 제품이라니까. 그런데 우리가 전기 제품이라는 물질적 존재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영적 존재인 이유는 뭐예요? 그 뇌파나 생체 전자파가 무엇에 반응한다? 네, 뜻에 반응한다. 그 뜻은 영적 에너지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적, 몸은 물질적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물질이지만, 정신적으로는 뭐예요? 영적인 존재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당분이 이 미토콘드리아 속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공기, 산소가 들어오고, 여기에서 이제 생기가 스파크가 돼가지고, 치치치 하면,
에너지가 생산이 돼요. 에너지. 이게 에너지가 생산되는데, 이 에너지가 생산이 되면서 그 부산물이 생겨요. 여러분, 연탄을 떼면, 휘발유를 떼면 다 부산물이 생겨, 안 생겨? 네, 일산화탄소, 뭐 탄산가스, 이런 부산물이 발생해요. 그래서 우리 미토콘드리아에서 이렇게 당분이 탔을 때 에너지가 생산되고 나면 반드시 뭐 필연적으로 이 활성산소라고 하는 부산물이 발생해요. 부산물. 그 이 활성산소가 생산이 되기 때문에 이 부산물이 생산되기 때문에 우리는 에너지를 생산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만 그와 반대로 뭐예요? 이 활성산소는 우리를 파괴를 해. 네.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생기면 어떻게 하냐면, 이 세포막을 손상시켜요. 그 세포막을 손상시키면 세포가 빨리빨리 죽어요. 빨리빨리 죽는다는 말은 노화 현상이 촉진되는 거예요. 이 활성산소가 생산이 안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면 노화가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한 활성산소는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 활성산소가 또 생기면 이 미토콘드리아를 파괴해요. 본래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사람의 세포 안에 정상적으로 200개에서 300개 정도 돼요. 근데 이렇게 이제 활성산소가 생겨가지고 미토콘드리아를 자꾸 때려 부셔. 그러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어떻게? 점점 줄어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0개에서 150개가 되고, 150에서 100개가 되고, 100개에서 70개가 되고, 50개가 되고, 이러면, 이런 사람들 있어요.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될까? 기운이 없어. 피곤해서 죽겠대, 맨날. 그래서, 검사해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 뭐 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기운이 없어. 그래서 맨날 하는 말이, 아이고, 왜 이렇게 기운이 없냐, 뭐를 먹으면 기운이 날까. 근데 그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거 먹어봐야 기운 안 나요. 왜? 그 사람들이 기운이 없는 이유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전기를 충분히 생산할 수가 없어요. 왜?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자꾸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뉴스타트 오셔서 이렇게 이제 거의 한 일주일이 돼 가는데, 그렇게 되면 처음 왔을 때보다 피로감이 덜해. 옛날에 조금만 뭐 왔다 갔다 해도 피곤했는데 피로감이 덜하다. 그 말은 뭐냐면 뉴스타트를 하고 계신 동안에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증가했다는 거. 그 이 놀랍게도 이 미토콘드리아는 숫자가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는 우리가 운동할 때 필수적이야. 왜? 운동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생산해 주니까.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쫙 떨어지면 아주 피곤해요. 그럴 때는
뭐 앉아서 뭐 좋은 거라고 마시고 좋은 거라고 먹고 뭐 이거 먹으면 힘난다. 절대 안 그래요. 왜?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줄어져서 기운 없는 거는 먹는 거 가지고 안 돼. 어떻게 해야만 피로감이 덜해지고 힘이 더 나겠습니까? 줄어진 감소한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어떻게 다시 증가해야 돼요. 그 참 재미있게도 미토콘드리아는 줄기도 하고 늘기도 하는 그래요. 근데 뭐 때문에 주느냐 하면 주로 이 활성산소 때문에 줄어요. 활성산소가 미토콘드리아를 자꾸 때려 부시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활성산소가 아니래도 여러분이 운동을 게을리하면 미토콘드리아 숫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운동을 꾸준히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이 미토콘드리아 숫자를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이 미토콘드리아 자,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아니래도 운동이 부족하면 미토콘드리아 숫자는 감소를 해요. 그런데 여기 이제 보면 자, 그러니까 이거 보면 하나님이 뭘 좀 잘못해 하신 것 같아. 그렇죠? 활성산소를 생산 안 하도록 그렇게 하시지. 왜 그게 활성산소를 생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는지. 그거 참. 자,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활성산소들을 그냥 그대로 놔뒀다가는 사람이 오래 살 수가 없어. 그래서 활성산소가 계속 증가하고 계속 생산되고 있으면 사람들이 금방 늙어지고. 그래서 참 이상하구나. 뭔가 이 활성산소에 대한 어떤 하나님이 어떤 조처를 해놨을 거다. 그렇죠. 네. 그래서 다 연구를 해보니까 이 세포 안에 유전자가 있는데 이런 노란색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노란색 물질을 SOD라고 불러요. SOD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활성산소를 파괴해주는 물질이라는 뜻입니다. SOD. 예. Superoxide dismutase라는 물질인데, 그래서 이 SOD가 OD를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있어. 모든 세포 안에. 그러니까 활성산소도 할 수 없이 부산물로서 생산될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놨어? 그러면 SOD라는 물질을 생산해가지고 이 SOD가 이 활성산소를 분해, 해독시켜버리는. 그렇게 돼 있어. 자,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SOD가 생산이 되면 이 활성산소는 결국 물과 산소로 분해가 되어버립니다. 물이 되고 산소가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물과 산소는 오히려 우리의 건강에 유익한 물질로 변화시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몸에 어떤 이런 식으로 이 활성산소가 생산돼 가지고 이 활성산소가 생산이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미토콘드리아도 파괴하고, 파괴해서 기운이 없는 사람이 되고, 세포막도 파괴해서 노화가 촉진되고, 그러면 그 다음에 유전자도 손상 변질시켜서 온갖 암을 비롯한 뭐 온갖 질병을 다 만들고, 그 이 활성산소야말로 우리 건강에 가장 문제예요. 그래서 이 활성산소만 잘 여러분의 세포 안에서 해결이 돼버리면 여러분의 노화도 그렇게 빨리 오지 않고 병도 잘 걸리지도 않고 미토콘드리아도 파괴하지 않고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우리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건강에 가장 문제가 되는 물질이에요. 그런데 그 물질이 우리 미토콘드리아에서 생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이러면 안 되겠다. 이 활성산소를 해독해주는 물질을 생산하도록 해놔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다 처음부터 계획이 뭐예요? 다 있고, 그래서 프로그램, 활성산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아, 그러면 SOD 유전자를 만들자. 그렇게 다 해놓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오랫동안 잘 몰랐지만, 우리 의학계에서. 실제로 보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도록 해 놨어. 모든 문제는. 예. 자, 그래서, 이제, 자,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이걸 배워서 지금, 그러면 활성산소가 미토콘드리아에서 부산물로 생산되는 양은 똑같아. 누구나. 그런데 어떤 사람이 빨리 노화되고 병 잘 걸리고 기운 없는 사람이 될까요? 어떤 사람? 그렇게 안 되도록 하나님이 해놨잖아. 그렇지. 예. 이 SOD를 생산할 수 있도록 SOD 유전자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SOD 유전자가 꺼져버리는 사람이 문제라 이 말이야. 이제 사람이 이런 사람이 빨리 노화가 되고 기운도 없어지고 병도 잘 걸리고 그 이 SOD 유전자가 항상 잘 켜져 있어서 이 활성산소를 잘 분해 해독시켜 버리면 그런 사람이 병에 걸려도 잘 낫고 노화도 잘 안 되고 이제 오래 사는 사람, 장수하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야. 병 걸려도 잘 낫고. 결국은 그러면 이 SOD 유전자가 잘 켜지는 사람 뭔 그런 사람들이 건강하고 젊게 사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SOD가 잘 생산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 네. 눈치가 굉장히 빨라요. 아주 머리가 팩팩 돌아가는 거. 그렇죠. 그렇게 또 생겼어요. 또. 그렇죠. 딱 하나를 가르치면 요거를 적용을 탁탁탁탁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맨날 기가 막히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빨리 늙을 수밖에 없잖아요. 왜 SOD 유전자 꺼지니까.
그러니까 생기가 모든 것을, 예, 네, 모든 것을 지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에서 이 활성산소를 매일매일 정상적으로 매일매일 생산하니까 모든 사람의 몸 안에서 정상적으로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겨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SO 유전자가 계속 꺼져버리면, 왜? 계속 억장이 무너지고, 기가 막혀 죽겠고, 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암세포가 돼도, 어떻게? 네, 정상으로 돌려갈 수도 없고, 네, 그렇죠? 또 T세포도 약해져 버리니까,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을 못하게 돼 버리니까, 그래서 암세포들이 점점 모인다. 그래서 이제 암 환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왜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기는지 알겠죠? 그렇죠? 예. 네. 이제, 그래서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기더라도, 또 매일매일 암세포를 죽일 수 있도록도 다 해놨어.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문제는 다 어떻게?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어떤 병에 걸리든지 모든 병은 다 낫도록 돼 있어요. 문제는 내가 생기를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동맥경화에 걸렸다. 그래서 혈관이 막혔다. 막혀 심장입니다. 네, 심장에서 요게 대동맥이에요, 대동맥. 대동맥에서 여기서부터 가지가 나와요. 가지가 나와가지고, 요게 이제 관상동맥이라는 동맥입니다. 네. 이 관상동맥은 대동맥에서 가지가 뻗어나와가지고, 쫙 해서 심장 근육 자체에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하는 혈관이 아주 중요하지. 그래서 이 관상동맥이 막히면 어떻게 돼요? 심장이 서버려요. 그게 심장마비라고. 아시겠죠?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막히냐 하면, 이 관상동맥을 잘라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 세 층이에요. 메인 내막, 관상동맥, 내막층이 있고, 그 다음에, 맨 외부에 외막이 있고, 그 다음에 내막과 외막의 가운데는 이 근육조직이 있어요. 근육조직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혈관이 오므러들 수도, 수축도 될 수도 있게 해놓고, 또 뭐요? 또 팽창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 유연성이 있어. 그런데, 여러분이, 예, 이제, 그, 기름기가 많은, 또는 콜레스테롤이 많은, 그런 음식을 자꾸 먹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혈관을 가로질 건데, 이게 이런 것들이 백혈구고, 이것들은 적혈구고, 이제 피가 흐르는데, 아, 여기서부터는 뭐가 쌓였어요? 이 누른 게, 이 콜레스테롤 같은 것이 쌓이는 거예요. 점점 많이 쌓일수록, 이 혈관, 이 피가 통할 수 있는, 뭐요? 이 직경이 점점 좁아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좁아졌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화산 터지듯이 이렇게 쩍 갈라져요. 갈라지면은 이 안에 모여있던 이 끈적끈적한 것들, 이런 것들이 화산 터진 것처럼 나와가지고 혈관을 꽉 메꿔버려. 막아버려.
그래서 이런 거를 혈전이라 그럽니다. 아, 혈전. 아. 그래서 뇌혈전증 그러면 주로 중풍들은 다 이런 혈전증입니다. 혈전이 생겨가지고 뇌혈관, 심장, 관상동맥혈관이 꽉 막혀버려. 막혀버리면 피가 안 통하잖아. 그럼 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뇌에 피가 안 타면 그래서 그냥 쓰러지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음 이렇게 되면 문제가 심각하죠. 아,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래서 이 이제 검사를 해보면 아, 관상동맥에 지금 이 사람은 한 60%가 막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만큼 막히면 90%가 막힌 거지. 그래서 얼마나 막혔냐, 한 80% 정도 막혀 있으면 이제 그때부터 증세가 나타나요. 조금만 뭐 세수를 활발하게 한다든가, 그러면 세수를 너무 세게 활발하게 하면 심장이 어떻게 더 빨리 뛰어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피를 더 세게 뿜어내야지. 그런데 혈관이 80% 이상이 막혀 있으니까 산소 공급이 잘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그러니까 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거를 협심증이라고 그래요. 협심증. 그러면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보통 여러분 이제 이렇게 돼서 병원에 가면 어떤 치료를 하게 되냐고 하면 요즘 제일 많이 하는 치료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동맥이고 혈관, 여기 이제 이게 콜레스테롤이 쌓인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 밑에도 쌓였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또 한 80% 막힌 거예요. 그럼 이거를 막히기 전에 미리 어떻게 확장을 시켜야 돼.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관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제 집어넣고 이 관은 속으로 물을 보낼 수 있어요. 밖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관을 여기다가 영상을 보면서 기똥찬 기술이죠. 다 집어넣고 그래서 여기 요 부분은 요거는 끄트머리고 요 부분은 뭐가 있냐면 요게 투명한 아주 강력한 플라스틱 같은 물질인데 거기에 물이 채워지게 돼서 그래서 바깥에서 물을 집어넣으면 요게 요거는 풍선이에요, 풍선. 그래서 풍선이 확장되면서 어떻게? 예, 네, 혈관 안이 안벽이 찢어져요. 확장증이 찢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찢어져 가지고 너덜너덜하면 안 되잖아. 어떻게 해야 돼? 예, 네, 너덜너덜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뭐를 갖다 여러분, 그 왜, 고속도로 가다 보면, 이렇게 언덕이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걸 절개지라고 그러잖아. 그거 해놓고, 막, 거기다 막 갖다 박고 막 난리를 치잖아. 그리고, 정 불안하면 뭐예요? 철망으로, 그래서 바위가 떨어져 내려오고 그러면 안 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예, 요게 이제 철망 같은 거예요. 그래서 팍!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풍선에 물이 찼죠? 그, 여기 철망, 그, 요 철망을 스탠트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이제, 이 관을 도로,
풍선하고 빼버리면 이 스텐트만 여기 남아가지고 너덜너덜하지 못하도록 너덜너덜하면 혈관이 또 막혀.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요즘은 치료를 해요. 여기가 현대 의학적 방법이에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왜 이렇게 됐는데? 맨날 고기 너무 많이 먹고, 그렇죠? 운동 잘 안 하고, 뉴스타트 안 하고, 이렇게 되는, 이런 치료받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지금. 아시겠죠? 근데, 그러면, 여러분. 아, 또 비싸요, 이런 치료받으면. 그러면, 여러분, 이런 치료를 받고 나면, 탁, 그러니까 이게 발룬 엔지오플라스티, 풍선 혈관 확장술이라고 불러요. 네. 그러면, 이 수술 딱 받고 나면, 이제 이렇게 돼요. 이제 피가 막 통하니까 얼마나 좋겠어. 그럼 가슴도 안 아프고, 심장도 안 아프고, 그러면, 이래 놓고, 감사합니다 하고, 또 나가서 한우집에 가면 돼요, 안 돼. 그럼 여기 또 막혀요. 또 막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다시 이게 재발이 안 될까? 또는, 이런 수술 받지 않아도, 뭐예요? 혈관이, 정상으로 다시 쌓인 콜레스테롤이 점점 녹아서 없어지고 혈관이 옛날과 같이 정상으로 돌아가도록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놨게 안 해놨게 해놔야죠. 하나님이라면. 그래서 우리 의학계에서 그걸 조사를 해봤어요. 이게 자연적으로 자연적으로 이 쌓인 콜레스테롤이 점점 녹아서 없어지고 혈관이 정상화될 수 있는가를 알아보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 자, 어떻게 돼 있냐면 우리 세포 안에 유전자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것만 봅시다. 이 LDL이라는 물질을, 요 물질이에요. 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 HDL. 네. 고밀도, 인지질, 이런 물질입니다. 그럼 그냥 HDL로 알고 계신 게 좋아요. 이 HDL이라는 물질이 생산될 수 있도록 유전자가 있다고. 그 유전자가 켜지면 이 HDL이 생산돼가지고 피 속으로 들어가면 콜레스테롤 쌓인 데 가서 살살 녹여버려. 그렇게 돼 있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놨다니까. 그러니까 뉴스타트만 하면 저런 수술 안 해도 돼, 비싼 수술. 아시겠죠? 자, 그렇게 돼 있어. 그 다음에 여러분, 이 활성산소 때문에 유전자가 손상이 되잖아요. 이게 이제 정상 유전자인데, 자, 여기가 이제 정상 유전자예요. 유전자인데, 자, 이 부위가 어떻게 됐어, 지금? 이 부위가 떨어져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귀퉁이가 떨어져 나고 있고, 이거 찌그러져 있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되었냐면, 활성산소를 맞아서 그래요. 활성산소 때문에. 그러면,
그러면 이 부속품을 이제 사용할 수가 없어. 없게 되면, 이대로 놔두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빨리 복구를 시켜야 돼. 그 복구가 되도록 돼 있게 안 돼 있게? 다 돼 있어요. 하여튼, 모든 게 다 되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냐, 이 복구를. 그래서 여기 보면, DNA 회복 또는 유전자 회복 또는 유전자 복구. DNA repair라고 합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 이 복구를 하는 특별한 물질, 세 종류의 물질을 생산하도록 이 유전자 복구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다 있어. 그래서 이제 이런 소방관 아저씨 같이 생긴 복구 물질은 뭐 하느냐면 이 아저씨는 뭐가 아주 발달돼 있어요. 아구가 뭘 잘 처먹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아저씨는 뭐 하느냐면 유전자를 쭉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혹시라도 이렇게 손상된 부분이 있는가를 검사하는 아저씨야. 그래서 이 아저씨가 여기 이게 찌그러져 있구나.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요 부위를 아주 잘 발달된 이 아구로 어떻게 탁 잘라 먹어 버립니다. 그래서 처리해 버려. 잘라 먹어 버리면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저씨 수리공 아저씨가 이 부속품 찌그러진 못 쓰게 된 부속품 새 부속품을 가지고 와요. 가지고 와가지고 딱 어떻게 해버려요? 예, 딱 끼워 맞춰준다고. 끼워 맞춰주면 세 번째 복구 물질 아저씨가 실하고 바늘하고 딱 가지고 와서 어떻게? 예, 딱 해가지고 꼬매버리면 짜잔! 완전히 새 유전자로 탁 나타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예. 다 되어 있어. 다 되어 있어.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믿어야 돼. 예. 하나님이 다 해놨어. 난 믿음이가. 이제 그럴 때 내가 믿음이 가고 그거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해 놓으셨구나라는 것을 다 깨닫고 그러면 그렇지 할 때 우리가 생기가 다 오게 돼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생기가. 자 이제 이번에는 제가 간 경화도 회복될 수 있다. 간 경화라는 병은 간 세포가 자꾸 죽어서 생겨. 간 세포가 자꾸 죽으면 간 세포들이 많이 죽은 부위가 어떻게 되냐면 그게 흉터가 생겨. 그래서 간 안에 흉터가 많이 생긴 간을 간 경화가 된 간이라고 그래. 근데 그렇게 되면 흉터가 여기저기 막 간 안에 많이 생기면 흉터는 어떤 성질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여기 화상을 입었다. 그러면 이제 여기 피부 세포가 많이 죽어. 그러면 흉터가 생겨 안 생겨요? 흉터가 생기면서 흉터가 주위 피부를 어떻게 뒤끌어 당겨. 그러니까 간 경화가 걸리면 간이 안에서 흉터들이 막 끌어당기니까 간이 어떻게 돼요? 쪼그라든다고. 쪼그라들면서 우툴두툴해지고 굳어져요. 그래서 간이 굳어지는 병이라고 그래서 간경화라고 불러요.
이제 그런 간이 경화된 간을 이렇게 보면 이거 절대로 회복 안 될 것 같아. 그렇게 보여요. 그러면 간 경화가 회복되려면 어떻게 돼야 회복될 수 있는 겁니까? 흉터가 없어져야 돼. 근데 흉터라는 거는요, 없어질 수 있어요. 아시겠죠? 네, 흉터가. 흉터를 이렇게 그냥 보면, 이거는 절대로 안 없어질 것 같이 굳어가지고 딱딱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 흉터도, 흉터가 있어도, 흉터가 없어지는 사람이 있고, 잘 없어지지 않은 사람이 있고, 그래요. 아시겠죠? 그런데, 보통 우리 의사들은 흉터가 잘 안 없어지는 거라고만 생각하고 있어. 그런데, 저도 흉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젊을 때 면역력이 하도 약해가지고, 근데 면역력이 약하면, 약해가지고 제가 여드름이 많이 났어요. 여드름이 많이 났는데, 면역력이 강하면 여드름이 나도 곰지는 않아요. 그런데 면역력이 약하면 그 이제 여드름이 생기면 그 모공 있잖아요, 그렇죠? 그 속으로 균이 들어가지고 그 균 들어오는 균을 금방금방 죽일 수 없는 정도로 면역력이 약하면 걔 맨날 여드름 나타나면 곪아요. 제가 너무너무 고생했어요. 그래서 뭐 여기도만 여드름이 생겨가지고 이게 곪아가지고 이렇게 커지면 우리 이모부가 의사였으니까 계속 아이고 상구야 니는 왜 이렇게 면역력이 약할까? 그러면서 여기 이제 째야 돼. 째가지고 고름 다 닦아내고, 그걸 다시 이제 가지에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다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물면. 그래서 여기저기 막 가슴에도 많이 째고. 근데 뉴스타트 하고 나서부터는 그 흉터가 다 없어졌어. 그래서 저도 이제 의과대학을 댕기면서 배운 게 뭐냐면 간 경화에 걸리면 이제 뭐 끝났다. 간 경화는 절대로 안 낫는다. 왜? 흉터라는 것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배웠어. 그래서 간 경화 환자만 보면 좀 불쌍했어. 아이고 이제 근데 제가 뉴스타트를 하면서 아니 내 흉터가 다 없어졌잖아. 그리고 이제 제가 우리 그 친척 여자 아이가 하나 부엌에서 막 끓는 물이 확 튀어가지고 여기 아주 이쁜 애예요. 아주 여기서부터 사실 이렇게 목하고 여기 완전히 화상을 입어가지고 이게 벌건 흉터가 생겨가지고 정말 고민 많았어. 그러다가 뉴스타트를 하고 근데 흉터가 거의 뭐 98% 없어졌어. 그러나 제가 그걸 보면서 흉터라는 것도 외부적으로 보기에는 없어질 것 같이 않아 보일지라도 없어지게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이제 하게 되었어요. 그러고 있던 차에 이제 뭐를 알게 됐냐면 그때 성형외과에서 뭘 많이 했냐고 하면 이 눈가에 잔주름 없앤다고 여기에다가 주사를 찔러가지고 그 흉터를 만드는 조직이 바로 콜라겐입니다. 콜라겐 아시겠죠? 그래서 콜라겐을 비하여로 주사를 해놓고 이렇게 잘 만져서 이렇게 해놓으면 눈가 잔주름이 뭐예요? 펴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인공으로 피부 비하에 임시 흉터를 만드는 거야. 아시겠죠? 아, 그래서, 그러면 성형외과 우리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보자. 그 물어보니까, 야, 그거 한번 이렇게 비하에 콜라겐을 주입해 놓으면 주로, 그게 영원히 가냐? 그랬더니, 아, 영원히 안 간대. 그 얼마나 가냐, 보통? 뭐, 6개월 내지 한 8개월? 지나면 그게 없어진대. 그렇지! 없어지지! 그러니까, 없어져. 없어지니까 우리가 돈 벌기도 좋지. 없어지니까 또 새로 해야 되니까. 그렇죠. 새로 콜라겐을. 그래서 그러면 그렇지.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연구를 시작했어요. 흉터가 진짜로 어떻게 없어지는지를 알아야 제가 간경화 환자들에게 당신 간 속에 있는 흉터도 없어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말해주면 혼자 아 그렇구나. 그러면 생기 받잖아. 그래서 이제 그 흉터 조직을 콜라겐이라 그러거든요. 콜라겐.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술을 많이 먹었다 또는 B형 간염, C형 간염에 걸려서 간세포가 많이 죽었다. 그럼 간세포가 죽은 부위에 흉터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흉터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채워야 돼. 네. 간세포가 죽은 공간을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안 돼. 그 공간을 메꿔버려야 돼. 그러면 메꾸려면 그 흉터를 만드는 흉터 조직, 이 콜라겐 이것도 섬유질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섬유질. 근데 여러분 참 지금 한국사에게 좀 웃기는 거는요. 피부를 좋게 한다고 뭐 콜라겐을 먹는다 캐사태. 이거는 웃겨도 이건 한참 웃기는 겁니다. 콜라겐도 어떤 단백질 일종인데 그걸 먹어가지고 위장 속에 들어가면 다 소화돼버리고 없어져. 그걸 왜 먹는다고 그래. 참 웃겨도 한참 웃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여러분도 아마 먹은 사람 있을 거예요. 근데, 제발 그런, 뉴 스타트 하면, 자, 그러면 콜라겐 조직이 피부에 잘 섞여 있어야 돼. 콜라겐이라는 거죠. 그런 피부가 탄력이 있고, 좋아요. 근데 그거는, 안에서, 몸 안에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지. 내가 그거를 먹었다고 해서 그 먹은 콜라겐이 피부로 간다. 웃기고 있네, 참말로. 참, 이런 게 지금 이 사회에 많아요. 우리 의사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이고, 이런 게 너무 많아. 특히 그 화장품 계통에. 자, 그래서 이제, 이 섬유질, 이 콜라겐 같은 물질은 어떤 세포가 우리 몸속에 있냐면, 섬유세포라는
세포가 있어요. 영어로는 fiber, fiber가 섬유죠. fiber로 site 또는 fiber로 blast라는 섬유 세포들이 우리 몸에는 여기저기 많이 퍼져 있어. 그러다가 이제 간염에 걸려서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이제 간세포를 죽였다. 그러면 거기에 공간이 발생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섬유세포들을 어떻게 간으로 오라 그래. 그래가지고 그 빈 공간을 이제 흉터로 메꿔야 되기 때문에 콜라겐을 생산해가지고 그 공간을 메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공간에다가 흉터를 만들어주는 거야. 왜? 그 공간이 비어있으면, 그 공간에 또 뭐, 염증이 생기고 이러면 안 돼. 골치 아파지니까. 그래서, 그래서 이제 섬유세포들이 쫙 와가지고, 아, 여기가 비어있네? 그러면 흉터를 만들어주자. 그래서 거기서 콜라겐을 생산해내가지고 흉터를 만들어 놓고 섬유세포는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콜라겐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말이거든. 흉터가 없어진다는 말은. 그러면 이 콜라겐이라는 물질이 이제 그 흉터 조직의 주성분인데, 이거를 없애는 물질이 있기 때문에 흉터가 없어질 수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그 콜라겐 분해 물질이라는 것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콜라겐 분해 물질을 생산하도록 해놨을 것이다. 그래서 콜라겐 분해 물질이라면 여기다가 ASE를 붙이면 돼. 콜라겐에이스라는 물질이 있을 것이다 하고 구글 들어가서 콜라겐에이스라는 물질이 있느냐 쫙 나오네. 그래. 있어. 있으니까 흉터가 없어질 수 있지. 그렇죠. 그래서 그 콜라겐에이스를 생산하는 유전자가 켜지는 사람은 흉터가 잘 없어질 거고, 그게 안 켜지는 사람은 맨날 기가 막히고 이런 사람은 흉터가 없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요. 이게 그렇게 돼 있다니까. 생기를 받으면 다 되게 돼요? 있다고요. 자,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그거를 엉성하게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놨을 리가 없다. 맞았어.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자. 그러니까 흉터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돼야 돼? 그렇지. 그 자리, 그 공간을 흉터가 차지하고 있던 공간을 새로운 간세포가 어떻게 그렇게 메꿔주면 돼. 그러면 짜잔 하고 새 간이 돼. 네. 그래서 간세포가 재생하느냐? 재생 잘 하는 세포가 간세포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간 경화도 뭐예요? 날 수 있다. 충분히 날 수 있도록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며칠 전에, 그, 기타 가지고 나와서, 엘비스 프레슬리,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부른 친구 있죠?
그 사람이 B형 간염이 너무 심해가지고 술, 그리고 또 술도 잘 먹고, 그래서 간세포가 많이 죽어가지고 간경화도 걸리고, 그래서 간암 말기가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이 간 이식을 안 하면 안 될 정도로 이제 중증이야. 그러다가 이 사람 뭐예요? 뉴스타트를 발견해가지고 집에서 뉴스타트 열심히 해가지고 간 이식도 안 하고 나버렸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사람 간을 검사를 해보면 흉터가 다 없어져 버렸다고. 그런데 병원에서는 흉터가 없어지고 간경화가 낫는 사람이 안 나와. 병원에서는 무조건 이건 간이식 다 해야 된다니까. 왜 그래요? 왜 병원에서는 뉴스타트에서는 그 간경화가 낫는 사람이 있다고. 김성욱 씨 같은 사람. 아시겠죠? 그래서 의사는 인간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뉴스타트는 영적 에너지로 치유받는 거지 인간의 기술로서 치유받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훨씬 우수한 치료지.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게 간 재생을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그것도 재밌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뱃속에서부터 간에 문제가 생긴 아기가 있어. 그래서 그 간을 못 써. 그대로 아기를 출산해버리면 그 아기는 죽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런 애들은 엄마의 간을 어떻게 안쪽 귀퉁이를 떼가지고 간을 붙여줘요. 그러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아기는 그 엄마의 간을 좀 떼서 붙여준 거 가지고는 아기는 빨리빨리 자라니까 이게 충분하지 않아. 갖다 붙여놓으면 그 정도만 살지. 그런데 이게 참 놀라운 것은 그냥 한 몇 주 만에 아기에게 딱 맞는 사이즈의 간으로 확 자라버려요. 그 자라놓고 아기한테 가장 적당한 사이즈까지 자라면 그때부터는 또 안 자라. 그러다 누가 하고 있겠어? 아, 그렇죠. 이거 인간이야.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콩팥. 세상에 콩팥 세포는 재생이 안 된다고 또 난리를 쳐. 근데, 요즘 신장 이식 수술 받는 사람들 많죠. 그러면, 이제, 맞는 신장을 가진, 뭐, 아들이라든가, 뭐, 형제, 뭐, 신장을 하나 받는다고. 그래서 이제, 그 신장을 받으면, 그 신장을 준 사람 있죠? 준 사람은 신장 한 개밖에 없잖아요. 남은 한 개가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커져요! 우리 몸이 다 되게 돼 있다니까. 신장이 두 개 있을 때는 안 크다가, 하나만 딱 되면 한쪽 신장, 남은 신장이 커져요. 그것도 한없이 커지는 게 아니라, 적당한 사이즈가 되면 딱 거기서 끝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돼. 네. 하나님보다 더 우수한 과학자는 없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간세포가 재생이 되고, 그러면서 간 안에 그렇게 수없이 많던 흉터들이 어떻게 다 사라져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 간을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떨어지는 겁니다. 뉴 스타트는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는 것.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하나님께 내 유전자를 맡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간 이식을 해 보세요. 이게 지랄 같다고 하시겠죠? 응? 왜 지랄 같아요? 남의 간을 갖다 붙여놓으면, 내 T세포가 돌아다니다 이거 우리 거 아닌데? 이거 남의 건데? 금방 인식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거, 이런 남의 간이 내 몸에 있으면 안 돼. 이래가지고, T세포가 간을 공격해서 파괴해요. 그거를 거부반응이라고 그래요. 거부반응. 거부반응 그 골치 아파요. 그러면 그 거부반응을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면역 억제제를 뒤집다 써야 돼. 그래서 내가 새 남의 간을 받아놓고 그것 때문에 T세포들은 좋은 일 한다고 간을 때려 부수려고 하는데 나는 또 병원에 가서 못 때려 부수도록 그 불쌍한 충실한 충성파 T세포들을 또 죽이고 앉아 있으니 그럼 어떻게 돼? 나는 평생 면역이 억제돼서 사는 사람이 돼. 그럼 면역이 억제돼서 삶은 어떻게 돼? 암세포가 생겨도 잘 처리를 못 해낸다니까. 이게 골치, 이만저만 골치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은 뉴 스타트 밖에는 없다. 내가 어쩌다가 이런 대박을 만나게 어쩌다가 저도 그래. 제가 의사로서 내가 어쩌다 이렇게 뉴스타트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 길로 인도해 주셔서 그 지금 얼마나 재밌어. 재미있어요, 없어요? 뉴스타트를 배우면 배울수록 가르치는 것도 재밌고 배우는 것도 재밌고 또 막 낫고 막 쑥쑥 좋아지고 뭐 눈에 보이잖아. 아시겠죠? 쑥쑥 안 좋아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안 좋아집니까? 관심 없는 사람. 아이고 강의가 언제 끝나냐? 이러면 안 나와요, 그 사람들. 결국은 아는 것이 힘이다. 알고 깨닫고, 그렇지, 맞아. 그래서 내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고, 그렇죠. 생기가 돌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면 꺼졌던 유전자들이 켜지고 하면서 하나님이 유전자를 조절하시게 돼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 그 방법도 미리 뭐요? 다 예비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하나님은, 여러분, 항상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은 몸 안에 무슨 일이 발생하는 줄을 나는 전혀 모르고 있어도, 하나님은, 내 몸 안에 어떤 무슨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다 알아서 우리가 깨닫기 전에 미리 다 어떻게 다 처리해 주시는 의사치고는 끝내주는 의사죠. 그래서
저는 의사지만은 제가 할 수 있는 치료 여러분한테 해줘 봐야 몸에 해롭기만 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배운 치료는 막 관두고 하나님이라는 이 최고의 의사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림으로써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런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구나. 아, 하나님 이렇게 만나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병 걸린 것도 뭐예요? 감사하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